계속 우리 집으로 와. 그 재고 달래. 아버님이. 그 손님 방 그쪽에서 이제 어머님 여기 이불 깔아주십시오. 지금 눈이 오고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와우. 유진이는 결혼하시고 얼마 만에 가지신 거예요? 그때가 가졌지. 그때 우리 집에 왔다 그랬잖아. 재워달라고 어머니한테. 어? 재워달라고? 그날? 그날이야. 그날이야. 완전 직진이시네 그냥. 아니 안 사귀었는데 재워달라 그러고 그때 애는 생기고. 그러니까 안 사귀었는데. 네. 어제 밤부터 자네 운다고 막 그러니까 정신없더라고. 살 맛있게 먹어. 네. 너무 맛있어요. 와, 저는 야 처음 봤어요. 맛이 맛있겠다. 가정 집에서 오골계를 이렇게 먹는 거는. 그러네. 어떻게 이런 생각?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사이를 사랑하는 거. 이 보양식을 해주면 우리 사이가 힘들지 않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 막 이 오골계 닭 사러 다녀도 힘들지가 않던데. 표현도 잘 해주시네요. 아니 근데 맛이 없어도 리액션이 막 좋아 맛있다고 해주니까 실은 엄마가 음식을 더 하게 된다. 참 사람은 짓이 이뻐야 돼. 근데 우리 사이는 참 짓이 이뻐. 근데 아버님은 연세 드시던 조금 짓이 미워. 아버님은 연세 드시던 조금 짓이 미워. 미울 짓이. 어제도 미울 짓이. 왜 어저께 또 뭔 일이 있었어? 아니 내가 이거 있잖아. 요즘 이 오골계를 파는 데가 없잖아. 그래서 좀 돌아다니다 좀 늦었단 말이야. 아주 마이크를 대고 선전을 해라. 선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거지. 아, 난 말해야 되겠어. 그럼 어머니 저한테 이르셔야지. 그래 이를 사람이 없어. 말을 참 이쁘게 해 사연아. 난 말 이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있거든. 근데 아버님은 하이톤이야. 쉬쉬쉬하고 이래. 내가 어안이 본 거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멍 때리고. 늦게 왔다고 화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뭐가 조금 서운하셨던 거를 저 오면은 저한테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 상서방 자네가 재판을 해봐. 네. 네, 제가 재판을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절대 처음부터 흔지를 안 내. 화를 안 내고. 네. 응? 말을 해, 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로 했는데 이행이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지. 자기야, 말을 해도 아유 자네 왜 늦게 왔어? 사이처럼 이쁘게. 아무 용도 알았어, 알았어. 나부터 내가 이쁘게 해줄게,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저렇게 얘기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유죄. 그리고 늦게 들어왔다고 화내시는 것 자체가 되게 기다리셨다는 거고 네. 걱정하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엄청 아내 사랑도 좀 남다르세요. 근데 사이 이게 좋긴 하더라. 아버님 연세가 드셨잖아. 근데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말도 않고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갖고 있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다. 이게 약간의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그냥 아직도 젊다. 아직도 당당하다. 그 엄마 애교로 봐줘 그냥. 매콤하게. 아니 이렇게 조금 이거 한참 먹어볼죠? 내가 먹여줄게 한번 먹어봐. 아이고. 맛있지? 언제 또 맛있어가지고 또. 아버님 배 많이 고프셨나 보니까. 근데 궁금한 게 어머니 아버지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머니 지금도 이렇게 이쁘신데 어머니 꼭 립서비스도 잘해. 아니 서울 그때는 이제 명동에 딱 뭐 어디에 딱 계시는 분 같은데 군산에서 처음 모신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이제 엄마가 내가 얘기해 줄게. 병원에 근무했었지, 근데. 병원에서요? 헛기침 한 번에 정리가 돼. 아버지가 데이트 이야기. 오토바이를 타다가 어떻게 무릎을 다쳐가지고 나한테 온 거야, 병원에 주사를 맞으러. 아버지가 운명이다. 다른 사람이 주면 안 맞아. 다른 사람이 안 맞아요? 그러더니 한 번은 마음이 드셨네.
빵을 요만큼 사오신 거야. 햄버거를. 그래서 참, 그냥 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저기 했다? 받았다? 이제 내가 말았어. 근데 너무 간호실이 춥다고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어디서 전기장판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신 거야, 새 걸. 그러더니 이걸 이렇게 깔고 자래 나한테. 그래서 딱 던져놓고 가셨다, 아빠가. 근데 그걸 받고는 아, 이걸 받으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싶어서 엄마가 사직서 냈고 그 다음날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서. 전기장판 병원에다 두고? 진짜 싫었나 보다. 싫어. 멀쩡히 맞아. 잘 다니는 직장을 때려칠 정도면. 진짜. 좋으면 안 그러지. 그렇죠, 그렇죠. 직장을 사직서를 내고. 사직서를 내고. 너무 이렇게 직진하시니까. 그럼 어때요? 이제 병원에. 무서워서 이제 엄마는 이제 여수 전남병원 쪽으로 가려고 이제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너 이놈의 지집에 너 밖에서 행동을 어떻게 해가지고 가무잡잡한 남자가 집에 찾아왔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셨지? 집을 찾아가요. 어떻게? 엄마도 없는데 집에 오셔가지고 딱 무릎 꿇고는 어머니 사윗감으로 이만하면 듬직언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따님 주십시오. 그러니까 멋있다. 그 연세가 많으신 엄마가 볼 때 상남자고 너무 멋있는 거야. 이 정도 남자가 기백이 있으면 와이프는 굶겨죽이지 않겠다 그러고 엄마는 이제 좋다고 하신 거야. 그만하고 밥 먹으라. 알았어. 이거 너무 재밌다, 이 스토리. 방남자.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집으로 와. 재워달래, 아버님이. 그 손님방 그쪽에서 이제 어머님 여기 이불 깔아주십시오. 지금 눈이 오고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와우.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그럼 그때 어머니랑 아버지 사귀는 게 아니었어요? 사귀는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아닌데 그랬다고요? 사귀지 않는데. 사귀는데도 아니, 사귀는 것도 아닌데 그럼 요즘 시대에는 이제 신고당이에요. 그죠. 네. 시대별로 그 시대별로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빠가 굉장히 상남자지. 와, 기백이 대단하시다.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나 좋다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했지. 아버님 봐. 제가 그 시대를 감안하더라도 연애 스토리 중에 좀 박일적이다, 그죠? 아, 그리고 너무 멋쟁이셨어. 멋쟁이시다. 감사합니다. 집진하셨네, 지금 집진.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의 그 사위네. 저도 유진이 본 첫날 그런데 묻지도 않고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모님! 내가 들었어. 근데 유진이나 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성적이라도 데이트도 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했을 거 아니야. 이 나이까지 안 했으면 바보고, 그렇지? 근데 어머니는 그게 없었는데. 나는 병아리가 복나들이 나왔는데 독수리가 와가지고 병아리를 탁 채들어간 거야. 진짜? 세상에서 만난 첫 남자. 진짜? 남자. 멋있다. 이게 천연 기념물이잖아. 그러면 유진이는 결혼하시고 얼마 만에 가지신 거예요? 그때가 가졌지. 그때 우리 집에 왔다 그랬잖아. 재워달라고 어머니한테. 재워달라고 그날? 그날이야. 그날. 완전 직진이시네 그냥. 아니 안 사귀었는데 재워달라 그러고 그때 애는 생기고. 그러니까 안 사귀었는데. 우리 집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지. 어머니 방금 전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더니. 결혼식 할 때가 그때가 몇 개월이냐? 6개월 됐지, 6개월. 우와, 세상에. 6개월 되고 결혼하셨어요? 야. 잘 먹었다, 내가. 정말로 좋았나 봐, 그죠? 그럼 용기가 생기잖아요. 네.